성모 DA21입니다. 뭐 어떤 내용 배웠나요? 너의 직업은 무엇이라고 하면 자기 직업을 말해주는 거예요. 직업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 배웠습니다. 먼저 단어들. Teach. Teach. T-E-A-C-H. 오케이. 그렇다면 가르치는 사람? Teacher. Teacher. T-E-A-S-H-E-R. 어? S-H-E-R. 아, S 아니고 C. 아, 저 C 나갔어요? 다음 계속해서 노래하다 sing sing s i n g 오케이 그럼 가수는 singer, singer. s i n g 야 오케이 농장 농사 짓다 f a r m 오케이 발음은 farm farm 아 farm 오케이 농부는 farm f a r m e r fa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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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했는 것들 무슨 씨예요? 하다 씨요. 하다 씨죠. 하다 씨에 뭐 붙이면 ER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네. 이거는 cook. cook. C-O-K. 오케이. 그래서 cook은 요리하다도 되고 요리하는 사람도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요리 기구는 cooker. cook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했는 것들 중에서 선생님이 표시하는 것 중에서 다른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Teacher, singer, farmer, cooker 중에 다른 성격이 다른 건? 8번. 쿠커죠.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람인데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됐습니까? 사람은 여기 있어요. 됐습니까? 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하다시에 ER을 붙여서 뭐뭐 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의사는? Doctor. D-O-C-T-O-R. 그렇죠. 얘는 또 ER이 아니고 OR이죠, 끝에. 오케이. 단어 100점이고요. 그러면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래서 do의 뜻은? do의 뜻은? 하니? 뭘? 그럼 what의 뜻은 뭐예요? 아니, what, 무엇을? 그럼 두의 뜻은? 하다. 선생님이 많이 한 10번 얘기한 것 같아. 두의 뜻은 하다고 무슨 시다? 네. 하다시. 하다시다. 네. 그래서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 두. 그래서 이 속에 두가 이렇게 숨어 있단 말이야. 네. 그럼 너는 한다. 너는 한다요? You do?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you do? 오케이. 여기 지금 얘하고 얘하고 똑같이 생겼죠? 네. 얘는 하다고요. 네. 얘는 하다가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하다시라서 숨어있던 애가 너는 한다라는 표현, 묻지 않는 표현일 때는 you do였어. 네. 너는 숙제한다. You do homework. homework. 너는 숙제를 한다. You do homework. 이 두의 뜻은 뭐라고요? 하다? 근데 너는 숙제를 하니? 라고 묻는 말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된다? Do you do homework? Do you do homework? 이 속에 숨어있던 두가 이렇게 앞으로 나와서 묻는 말을 만들었다고요. 네. 너는 한다? You do. 너는 하니? Do you do? Do you do?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하니? 라는 말을 하려니까 What do you do? 가 됐다고요. 네. 넌 무엇을 좋아하니는 뭐예요? What do you like?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원하다? Want인가? 지금 여기에 do, like, want의 공통점은 전부 다 묻는 거? do의 뜻이, 아, like 뜻이 뭔데? 아, 좋아하다. 아, 하다시. 전부 다 하다시라서 안에 do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너는 네. 좋아한다. You like. You like. 너는 원한다. You want. 오케이. 너는 좋아한다. 너는 원하는데 너는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한다였던 you do도 너는 하니 하려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do가 앞으로 나와서 do
do you do가 된다고. 네. 그래서 what do you do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는지 묻는 거기 때문에 직업을 묻는 표현이 될 수 있다고요. 네. 오케이. 그랬더니 I'm a cook. I'm a cook. I'm a cook. 오케이. 그래서 직업 묻기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오케이. 그랬더니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니? He do you do? 어? He what do you do? 너는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는 무엇을 하니? 아, what? What do he do? 아, does he do? 그는 무엇을 하니? What does he do? 오케이, 그래서 그는 한다. What he do? 그가 한다. He does? he나 she나 it이 하다시를 가질 때는 네. 하다시 속에 뒤에 오는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 있다고? does. does가 숨어 있다고. 네. 그래서 그가 한다는 he do가 아니고 he does고요. 네. 그가 하니라고 묻고 싶으면 do he does? 아, does he do? 이 does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그가 한다 he does. 그가 하니 does he do? 그가 좋아한다. 그가 좋아한다. 어, do 그가 좋아한다. He like does. He likes. He likes. 이 does가 숨어 있다고요. 네. 그가 좋아한다. He likes. 그가 좋아하니? Does he like? Does he like? 그가 원한다. He want? 그가 원하니? He want. Does he want? Does he want? 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직업은 무엇이니? 그래서 뭐다? What do you do? 그의 그는 아, 무엇을 하니? 그의 직업. 그는 뭐 하니? 라는 표현은? He does. 너는 뭐 하니? Do you 너는 뭐 하냐? 응. Do you do? 너는 무엇을 하니? 너는 무엇을 하니? 응.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그는 무엇을 하니? 그는 he do you do? He does you. 방금 전에 선생님이 다 가르쳐줬어. 네. 넌 뭐하니? What do you do? 그는 뭐하니? He do you do? He do you do? 아. 아, he does you do? 아. 도대체 뭐? does. 자, 너는 잘 봐봐라. 너는 네. 무엇을 하니가 What do you do인데. 네. 여기에 너가 그로 바뀌었어. 네. 그럼 여기에 뭐가 바뀐단 말이야? 히로. 그럼 얘가 히로 바뀌었어 그러면. 네. 어, 그럼 얘만 바뀌면 된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어 방금? 아니야. 그럼 모두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 두도. 그래서 그는 뭐 하니? 어, 눈이 아프네. Does he do? 너는 뭐 하니? What do you do? 그는 뭐 하니? What does he do? 이제 알겠어? 네. 그녀는 뭐 하니? What does she do? 내가 뭐 하게? What does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아닌데 왜 does가 들어가? 그들은 뭐 하니? What do what Do they do? What do they do? What do I do? What do you do? What does he do? What does she do? What does it do?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아, 혹시 성모 이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궁금하네. 이거 두 개가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 다른 말이에요? 네. 뭐 어떻게 다르죠? 그는 무엇을 하니는 he what to. He what do go. 아, 이거는 영어로 할 때, he what do.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무엇을 그는 하니는 어떻게 한다? What he do? What he do라고 한다. What he what does? What he do? 오케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성모가 모르고 있네요. 영어는, 너 이거 한글 써 있는 대로 영어를 쓰면 그게 영어가 돼? 어? 한글 써 있는 순서, 그는 이니까 여기다 쓰고, 무엇을 이 what이니까 여기다 쓰고, 여기 하다가 두니까 이렇게 쓰면 he what do가 그는 무엇을 하니입니까? 자,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우리말은 순서를 뒤죽박죽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는데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둘다 어떤 남자의 직업을 묻는 거니까 영어는 똑같이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방금 배웠어? 아까 what does he do? 이것도 영어는 순서를 지켜야 돼요. 우리말은 이렇게, 우리말은 예를 들어서 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치? 근데 우리 말은 이렇게 순서를 막 바꿔도 상관없는데 영어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영어는 무조건 제일 앞에 문장의 앞에 누가 뭐 한다 라는 말을 넣어야 돼. 누가 그걸 보고 누가다랍니다. 영어의 시작은 누가다야. 누가다? 내가 먹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돼. 이렇게 해야지 얘들하고 똑같은 말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네. 그는 무엇을 하니하고 무엇을 그는 하니하고 똑같은 말이고요. 직업 묻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까? 이건 뭐 한글 보고 한글 써 있는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갈 길이 머네요, 5학년인데. 오케이. 단어는 열심히 하고 있고, 문장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문법만 조금 더잘 이해하면 잘될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